와, 이건 진짜 팩트로 때리쁘네. 퍼펙트. 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부땡입니다. 오늘은 이 참치로 간단하게 밤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 참치에 들어있는 이 기름은 카놀라유라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 먼저 마늘을 편 썰기 해줍니다. 이때 손가락이 잘릴까봐 편 마늘 썰기가 무섭다 하신 분께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런 포크 하나 있으시면 포크로 이렇게 찝어봐 옆으로 썰어보면 모양이 이쁘장하게 나옵니다. 만약 마늘이 몸에 크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마늘을 포크로 찝어가 포크 사이사이로 막 칼질하시면 쉽게 썰 수 있습니다. 이제 팬에 올리브유를 부어주고 편 마늘을 다 잡아 넣어줍니다. 이때 살짝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하신 분은 페페론치노를 넣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마늘이 연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다가 참치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밥 한 공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굴소스 한 스푼 넣어줍니다. 만약 집에 굴소스가 없으신 분은 소금을 한두 꼬집 정도 넣어서 간해주시면 됩니다. 인자 노릿노릿하게 골고루 볶아주시면 끝입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부어주고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간단하게 뚝딱 알리오 올리오 참치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한입 먹어보면 올리브유에 볶음밥도 맛이 좋고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마늘 향도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이소. 먼저 팬에 참치의 기름을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양파 한 개를 길쭉하게 썰어서 넣어주고 살짝 볶아주다가 간장 두 스푼을 팬의 가장자리에 뿌려줍니다. 양파를 간장 마사지를 시켜주다가 계란 하나를 있어 보이게 한 손으로 까주고 둥글게 둥글게 저어주면서 양파와 합체시켜줍니다. 이제 그릇에 아까 기름 뺀 참치를 다 넣어주고 마요네즈 두 스푼을 띡 짜넣어줍니다. 그러고 설탕 한 스푼도 넣어주고 맛고맛 잘 섞어줍니다. 이제 밥 한 공기를 넣고 밥이 뭐 이래 많노? 아까 볶아둔 걸 다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김도 싹 꼬사서 넣어주고 깨도 조금의 뿌리가 이제 한입 먹어보면 마요네즈에 비빈 참치맛과 간장에 볶은 양파 맛이 환상의 찰떡궁합입니다. 이건 매콤한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그 맛이 두 배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위에 면 얹어가 먹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먼저 팬에 참치 기름을 짜 넣어줍니다. 파를 잘게 썰어서 넣어주고 파기름을 살짝 내주다가 잘게 자른 김치 3스푼 같은 2스푼 가득 넣어줍니다. 그러고 설탕 반 스푼을 넣고 한번 진하게 볶아줍니다. 고소한 볶음 김치 냄새가 나면 촉촉한 김치를 만들기 위해 물 한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90% 정도 날아갈 때까지 푹 졸여줍니다. 어느 정도 졸였으면 약불로 불을 줄여주고 인자 참치를 넣고 비비준다는 식으로 잘 섞어줍니다. 이때 센 불에 오래 두게 되면 생선 조림 맛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섞어주고 빼뿌야 합니다. 다 됐으면 밥 위에 적당히 올려주고 참기름을 조금 부어줍니다. 어머나 이 물이 많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잘 비비가 한 입 먹어보면 볶음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인데 이것만 촉촉한 볶음 김치에 참치를 더해뿐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 불러라 경찰. 밥도둑 한번 빚어보이소. 먼저 살짝 퍽퍽한 참치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이 기름 뺀 참치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띡 짜 넣어줍니다. 그러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퍽퍽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마요네즈를 생략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위에 뿌려줄 초집을 만들어줍시다. 만약 집에 시판용 초집이 있다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먼저 고추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식초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간단하게 초집이 만들어집니다. 이라면 이거는 다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밥 위에 야채를 올려주고 야채는 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섞어 놓은 거나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쌍수나 깻잎 같은 거 다 찌뜯어서 넣어줍니다. 이제 마요네즈에 몸을 섞은 참치를 넣어주고 만들어둔 초집을 있어보게 쫙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깨까지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제 잘 비비가 한입 먹어보면 이건 살짝 회덮밥 맛 나면서 상큼하니 정말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딱 안성맞춤입니다. 다이어트 식단 한 그릇 다이소. 먼저 후라이팬에 참치 기름을 다 넣어주고 파를 잘게 다져서 넣어주고 양파도 기형이 대가리면 키로 다져서 넣어줍니다. 야채들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다가 불을 약불로 내려주고 된장 크게 한 스푼, 고추장도 크게 한 스푼 늘 넣고 좀에 흔들어주다가
다진 마늘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마저 볶아줍니다. 이제 여기에 참기름만 넣어줘도 막 맛있는 쌈장이 되지만 참치를 넣어주면 고맛을 기가 막힙니다. 이는 KT 출입금지. 인자 그릇에 쪼매 들여서 내주고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쌍추 쌈을 하나 들고 쌈장을 넣어서 한 부 보면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짜진 않습니다. 와, 이건 파는 쌈장보다 막 100배는 더 맛있습니다. 쌈장을 맨밥이랑 먹기에는 고마 아쉬우니까 쌍추랑 깻잎을 이렇게 쪼매 겹쳐가 탄수화물을 하나 올리고 길쭉한 삼겹살 한 줄 더 올리고 여기에 고추랑 마늘, 막 쌈장까지 더해서 한 쌈 부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그 맛에 두 배 더 맛있습니다. 맛있는 쌈장에 한 쌈 싸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이소.